무침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는 일단 된장 양념이니까 네. 된장이 들어가겠죠. 된장하고 여기에 고추장을 좀 같이 넣거든요. 예, 좀 칼칼한 감칠맛을 위해서 넣는데 한 저는 보통 3대 1 정도, 3대 1 정도 비율로 넣고 있고요. 다진 마늘, 다진 양파, 그다음에 요거는 설탕이고 요거는 물엿이에요. 아, 설탕이랑 물엿을 같이 넣어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설탕이고 요거는 물엿이에요. 아, 설탕이랑 물엿을 같이 넣어요? 네. 그래서 단맛이 좀 필요한데 이 단맛을 모두 다 설탕으로만 내려 그러면 너무 좀 그 인위적인 단맛 때문에 봄나물 향이 조금 죽을 수 있어서 물엿을 넣으면 물엿이 좀 발효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 그 맛의 궁합이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식초까지. 식초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제가 알려드린 그 지금 양념들을 넣은 거예요. 이따가 접시에다가 조금 뿌려줄 소스만 좀 빼놓고 네. 양념을 주꾸미에다가 묻혀주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뭐 볶거나 이러진 않고 네, 그냥 다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이제 접시에 담기만 하면 끝이겠어요. 그럼 먼저 시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너무 맛보고 싶어요. 그러면 주꾸미를 네네. 한번 먼저 드셔보시죠. 사실 지금이 제일 야들야들할 예. 와 형님. 네. 와 맛있겠다. 아. 오 냄새 좋아. 네. 오 냄새. 아 네. 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와. 아 이 양념은 그냥 오이고추만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막 기력이 막 솟아요. 소가 일어날 것 같은데. 다시 소를 내야죠. 소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만세! 나 잡바가 오네. 아, 지금 사역 복귀하신 거예요, 다시? 아니, 어떻게 치약산 잡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간다. 갑니까, 형님? 와, 조금의 식감이. 어당통통통해. 자, 이제 접시에 담아서 완성하겠습니다. 야, 저런 식으로 또 건조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자체에. 냉이나 그거 먹고 이거 먹다 여기도 봄이 있는 것 같아. 주꾸미에도. 와. 와. 오. 야. 자 이렇게 해서 유현수 셰프님의 두 번째 요리 냉이 주꾸미 된장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 칼등으로 냉이 뿌리를 두드려 맛과 향을 지키고 식감은 부드럽게 한다. 냉이 데친 물에 주꾸미를 데쳐 향긋함을 높인다. 간 통깨에 냉이를 버무려 냉이의 식감과 모양을 잡아준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냉이 주꾸미 된장 무침을 검색해주세요. 지금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후! 죽부터? 죽부터 먹어야겠죠? 네. 와, 이게 바지락과 봄나물의 향에 이렇게 조화로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바다와 산이 만나서 환상적인 맛의 조화. 하나도 안 심심하고 진짜 맛있어요. 나물을 따로 양념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겉돌지 않고 네.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주꾸미 된장 무침. 냉이 주꾸미. 대박. 냉이. 너무 맛있죠? 냉이. 굉장히 달콤새콤 달려. 달콤새콤 구수. 냉이가 향이 진짜 살아있어. 된장의 그 구수한 맛에 그 뭐냐. 냉이가 이렇게 딱 어우러지니까 정말 맛있어요. 와 오늘 진짜 봄나물의 끝을 봤습니다. 와 저 나물 이제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유현수 셰프님께서는 치악산이 더 좋다 하셨거든요. 우리 양재정 셰프님께서는 치악산 대 지리산, 지리산 대 치악산 어떤 선택을 해주셨나요?